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춘천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3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.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?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11월 춘천 퇴계동의 4차로 도로.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질주합니다.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숨졌습니다. 당시 차를 몬 80대 운전자는 보행자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최근 5년 동안 춘천 지역 교통사고는 11% 줄었는데 60대 이상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2% 늘었습니다. 춘천시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주고 있지만 자진 반납률은 겨우 1%에 그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달부터는 아예 30만 원어치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. 현재 65세 이상은 한 달에 20번씩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20번을 초과하면 이 30만 원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면허증 반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혜택을 반기는 의견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뭐 저기 자가 운전을 안 하면 대중교통을 해야 되니까 어르신들 택시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그 좀 괜찮죠. 하지만 대중교통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.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배차 간격도 긴 지역이 많아 완전한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. 운전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게 그게 좀 힘들더라고. 불편하죠. 네. 불편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고. 춘천시는 올해 고령 운전자 1,000명 이상이 자진 반납하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예산도 3배가량 늘렸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인 이동권 보장 방안과 고령층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적 보완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